로드 빅 데이트. 오늘 너무 선남선녀가 오셔가지고 그리고 발음을... 노래 제목도 예. 사랑꾼들이네 딱 보니까 제 오늘... 얘기는 들었죠. 네, 예, 선남선녀가 오셔가지고 예, 예. 예. 아, 너 요즘 뭐 내가 좀 이야기 안 받으면 굉장히 서운해하더라. 아니 내가 이게 말이 꼬였는데 예. 그 꼬였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네. 말하기 바빠 보여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고마워라. 그렇게 받은 건데 내 깊은 속을 또 이렇게 모르고 한번 또 언급하고 본인 한번 꼬인 것까지 이야기해야 되고 너무 정직하게 하면 안 돼요. 민낯을 보여드립시다. 뭐 실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 물론 정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정을 해야 되지만 네. 또 우리가 말을 계속 두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한 번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없지. 나 열 몇 번도 그러는데. 그럼 안 되지. 아, 죄송합니다. 사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오늘은 사랑꾼들이 오셨는데요. 그렇죠. 네. 선남 선녀 사랑꾼 먼저 아우. 바보 사랑의 주인공 이현승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아니, 죄송한데 저는 성함 네. 듣고 여성분이신 네. 줄 알았어요. 예뻐가지고. 아, 우리 MBC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맞아요. 이현승 씨. 네. 예, 예, 예. 최현상 씨. 네네네. 포털 사이트에 이현승 치면은 그분이 1등, 제가 2등. 아, 그래서 제가 익숙했나 보다. 네. 저는 야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아, 맞아요. 두산에. 네. 두산에. 본명이세요, 그러면? 아닙니다. 아~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작년에 19년도 11월에 이 새로 앨범 내면서. 죄송한데 본명 여쭤봐도 될까요? 이문남입니다. 그 이름도 참 네. 근사하고 남성적인데? 요즘 이문이 많이 남아서 이문남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안 남자예요. 아, 재밌다. 아, 이런. 여러분 지금 이런 빅재미를 네. 이현승 씨 오늘 이렇게 재밌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떤 예고편이었습니다. 네. 아, 잠깐 아니, 기다려주... 되게 진지해 네. 보이시는데 엉뚱한 네. 면이 있으시네. 매력이 있으세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아, 목풀 때부터 제가 너무나도 많은 매력을 캐치해서 저희가 2시간 동안 살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다룬다고? 네, 살살 하도록 하다가 좀 친해졌다 싶으면 좀 강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어 뜯을 거면서. 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요즘 저보고 피라냐냐고 물어보더라니까요. 네, 물어 뜯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랑꾼입니다. 사랑의 방방 주인공 정혜린 씨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정성스레 찾아주신 밥상 같은 목소리의 가수 정혜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밥상이거든요. 아, 그렇죠. 어떤 상도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아니 근데 앞에 네. 그 타이틀이 참 멋있네요. 좀 다들 좋아해 주시고 기억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정했어요? 밥상 같은 목소리라는 건 좀 귀한 목소리고 딴 데서 먹을 수 없는 밥상. 푸근하고 영양가고 네, 그래서 저도 다시 하면 안 돼요? 다시 해보세요. 아니, 이현승 씨 일단 좀만 기다려요. 정혜리 씨 정리하고. 네. 그래서 네. 그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 앞에 수식어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네. 다 끝났네요. 어머니께서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어머니 요리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네. 네, 어머니의 밥상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집 애들 밀키트 좋아하는데. 여기는 밥을 네. 잘 안 하세요. 밀키트 저기요. 이렇게. 네. 아니 간편조리 식 끓이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표정은 겁니다. 나빴는데. 아니 그걸 또 캐치를 했네. 아 이현승 씨 뭐라고요? 앞에 뭐 네. 달고 싶으시다고. 네. 아 잊어먹었습니다. 네. 괜찮다 네. 이런 캐릭터. 아니 이분이 이런 매력이 있어. 아니 근데 아까는 막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것 같더니 네. 저희가 그 잠깐 쉬라고 정혜린 씨 마무리할 동안 네. 그 상관이 잊어버리셨어요. 네. 아 근데 이런 저기, 분들의 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뭔데요?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본인 댁은 네.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댁이? 저 서울에 있습니다. 아 서울이시구나. 아, 서울에. 오늘 어떻게 네. 내려오셨는지는 알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실 예정이세요? 지금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가요? 네네네. 아 짐 못 찾아가 그러니까 걱정하시는구나. 우리 실장님이 앞에서 잘 기다리고 있을까. 놓고 가지 않을까. 보통 뭐 8살 정도가 그런 걱정하지 않을까. 저 오늘 이런 캐릭터로 가는 겁니까? 아니 어떤 캐릭터로 원하십니까? 평소에 어떻게 저요? 하시는데요? 네. 순진무구 천진난만. 지금 딱 그 정도예요. 그렇게 보이시는데. 그래. 네. 맞구나. 원래 그런 캐릭터구나. 네. 아니 네. 잘 얘기 안 해주시더라. 그냥 재밌어요. 이현승 씨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아니 엊그저께도 방송을 그러니까 이틀 전에도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재밌다고 다음에 꼭 오시라고 네. 그 미리 섭외를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재밌었나 제가. 저희한테 다시 섭외해달라는 네. 요구세요 지금? 아니 감사하죠. 아니 근데 그런 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형식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보시죠. 연락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냥 뭐 그렇다는 거고. 병원 씨가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알아요. 아니요 네. 상처가 좀 있어 보이세요 지금. 제가 상처가 많아요. 아니 보니까 네.
희한하게 오늘 좀, 좀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네. 오늘 네. 1년 중에 가장 밝은 얼굴입니다. 아, 그렇죠. 네. 상처가 많아요, 요즘. 네, 최근에.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네, 서로 이제 힐링하는 방송. 우리 노래 좋지 않습니까? 바보 사랑, 또 사랑의 방방. 네. 사랑의 힘으로 이런 상처까지 극복하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일단은 짧게 7문7답 들어갈 텐데요. 네. 어떤 분부터 준비가 되셨을까요? 레이디 퍼스트. 어머나. 아, 아직 준비가 덜 되셨어요. 이럴 때만 미루더라. 한성 씨가 아직 쓸 게 더 남아서 그래요. 아니, 보통 7문7답은 간단하게 준비라는 건데 그렇게 시험시 논술 작성하듯이 빽빽하게 저렇게 적고 계세요, 아까부터. 얼마나 실속이 있는지 이따 여쭤보고요. 네. 우리 정혜린 씨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 해볼까요? 정훈이 선배님, 정동화 선배님보다 노래 잘하고 혜은이 선배님보다 유명한 린기 많은 가수가 될 정혜린입니다. 데뷔는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2015년 걸그룹 핫티즈. 아, 티즈. 오늘 확실히 미셔야 되는 노래는? 사랑의 방방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대박 행운은? 사랑의 방방, 작사가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 작사가 분. 네. 그럼 내 인생 최고의 시련은요? 아, 십자인대 부상으로 활동을 2년간 쉬게 되었을 때입니다. 아, 네. 그럼 본인의 개인기? 네, 성대모사 있습니다. 이따 여쭤봐야겠다. 앞으로의 꿈은요? 국민가요를 많이 발표한 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와우!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는 이현승 씨 만나볼 텐데 앞서 혜린 씨 하는 거 들으셨죠? 네, 잘 들었어요. 이게 저렇게 하는 건데 지금 논문 저렇게. 쓰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하실 말씀은 저보다 어떻게... 긴데요. 그러세요. 짧고 더 짧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승 씨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장이 되지. 네, 7문7답 들어갑니다. 네네. 우선 자기 소개 가보죠. 삼행시입니다. 이 목숨 다 바쳐서 현승이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승! 승리의 기운으로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운동선수네요. 네. 데뷔는 언제 어떻게 하셨죠? 2016년도 5월 데뷔했습니다. 오늘 확실히 밀 노래는? 바보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대박 행운은? 우리 바보사랑의 작곡자 분신 안성남 선생님 만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내 인생 최고의 시련은? 1999년 12월 11일. 네. 그날. 자, 나만의 개인기가 있다면?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충청도 버전.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의 꿈! 잘하고 잘 살고 우리가 행복하는 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승 씨는 7문 7답을 쭉 보니까 그 웃음 지도사 분들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자격증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디서 느낌이 남다르지가 않더라니까요. 노래 강사 자격증, 그리고 웃음 치료, 그리고 노인 건강 치료. 그래서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자격증을 왜 다 취득하신 거예요? 그게 좋아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힐링 해주는 걸 네. 케어해 주는 거를 좀 좋아하는 아 근데 죄송한데 네. 그런 걸 하셨다고 하기에는 얼굴 표정이 참 무거우신데 아니 웃음 치료자들 되면은 화면에서 볼 때 계속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현승 씨는 표정이 되게 진지하신 분이에요. 타고난 목소리가 좀 굵고 멋있어서 그러신가? 이 7문7답을 처음 해봤습니다. 방송 활동하면서 네. 제가 방송할 때면서 처음 해봐서 아마 또 무겁고 진지해지시잖아요. 다음에는 신문십답 이런 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농담. 그것도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예. 근데 처음 해보셨다는 느낌이 오는 것이 아까 2, 3, 4번 한 4개는요. 우리 정혜린 씨랑 똑같더라고요. 아, 내가 살짝 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아, 진짜 너무 가지고 오지 않았나. 앞으로도 그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뭘 물어보고 싶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캐릭터 있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도 뭐 막강. 아니, 웃음 치료시라면서 왜 벌써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신지. 지금 밖에서 이 분위기만 보면 보면은 자켓을 검은색을 입고 계시잖아요. 뭐 싸움하러 오신 것처럼. 예. 아니 체격이 되게 건장하시다. 예, 예 그죠. 네. 아, 우리 정혜린 씨 기다리고 계신데 아무 말씀도 지금 못 하고 계세요. 요쯤에서 말이에요.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고음을 할 때 누가 했고 누가 빠졌는지 저는 다 알아요. 아, 그래요? 이 코너는요. 니와 나를 가수로서 있게 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승 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일까요? 저요? 네. 니나노. 본인을 가수로 있게 만들어준 노래. 그 김수철 씨의 네. 제가 처음으로 노래자랑에 나왔던 그 곡
못다 핀 꽃 한 송이. 예. 네, 그 곡입니다. 뭐 이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 그때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네. 너무 그런 제 어린 마음에 네. 이 곡이 나의 정말 애창곡이다라는 그런 되게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나를 피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다. 네네네. 그러면은요 한 소절 그때 대회 나가셨던 거니까 바로 땡 했는데요. 아하. 우리 취재 우리 취재. 아니 오늘 웃음 치료사로 나온 게 아니라 가수로 나온 거예요. 아니 노래를 이렇게 아니, 보여주듯 건, 보여주고. 아니,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아니 노래 그대로 못 답혀 버렸네. 아 예, 그때 그게, 이 노래 땡이었으면요. 그 우리 그 우리 컨셉하고 안 맞다고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컨셉하고 두 소절 딱 하는데 딱 땡 하더라고요. 아 그럼 저희가 두 소절만 들어볼게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피우리라 땡. 이렇게. 아~ 아니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그냥 땡. 아, 컨셉이 그러니까 그 네. 추구하는 그런 게 달라서 좀 밝은 네, 걸 밝고 신나고 거기서, 예. 뭐,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가 아. 이걸 더 잘하시네요. 네? 이걸 하셨어야 되네. 방금 네 할 때 제대로 들으셨는데. 네? 아 그래서 네. 그 이후로 박상철 씨를 참 많이 좋아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본인 색깔과 더 맞는 거. 그러면 오늘 니나노는 박상철 씨 곡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아, 뭐예요? 빵빵 좋은데 빵빵. 아 매력 만점이죠. 어, 네. 그러면은 우리 이현승 씨의 니나노인데 진짜 이게 네. 그 의미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땡하셨다 하니까. 저 옷 좀 벗으면 안 될까요? 예, 벗어주세요. 아, 상당히 덥네요. 이 안 그래도 아, 네. 저희 소매에 있는 그 단추 때문에 소리가 계속 나가지고 아, 말씀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 네. 예, 그 노래 듣고요. 예예. 예. 벗고 계세요. 예. 아, 이 오감 되게 아 여기서 네. 여기서 끝나면 이상해요. 갑자기 벗고 아, 그러니까, 계세요. 제키 벗고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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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철입니다. 못다 핀 꽃 한 송이. 와, 김수철 씨 노래 참 좋다, 그죠? 네, 못다 핀 꽃 한 송이. 딱 두 소절 부르고 땡을 당하셨던 이현승 씨의 니나노였죠. 네. 노래가 참 그 가수 인생 만든다고 그랬는데 제목이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현승 씨는 다른 노래로 이제 가셨으니까 네, 이제 네. 쭉쭉 네. 승승장구할 일만 남으셨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또 제목이 바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지 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원래요. 네. 원래 데뷔곡이 따따따라는 곡이었어요. 되게 경쾌하면서 밝은 노래였어요. 뭔가 이게 따블따블 느낌이 납니다. 우와 맞아요. 네. 연성음을 써가지고 따따따따로 있나 멋진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인생을 따따블로 사는 거지. 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봄나게 사는 거지. 왜 적으셨어요? 아, 바보 사랑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걸 바꿔라. 우리 그 사실은 방송국에 우리 PD님이랑 그리고 제작자분들이 현승이는 이 노래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밝은 노래도 잘 맞는데 리듬도 잘 타지만 이런 노래가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근데 재킷 벗어주셨잖아요. 네네네. 감사한데 이게 손에 있는 팔찌도 벗으셨어요. 왜냐면 이게 또 네. 이게 쇠라가지고 소리가 또 나네요. 아, 이게 팔찌가 그 게르마늄 아닌가요? 네, 팬분께서 네. 제주도 갔는데 이거 네. 그 뭐 피 혈액 순환에 좋다고 사주셨어요. 아, 감사하다. 네, 그래가지고 꼭 차고 다닙니다. 잠깐만 그러면 테이블 위 저희가 이게 소리가 나면 이게 보통 소중한 물건 같은 경우 저렇게 바로 벗진 않거든요. 너무 신기해.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이에요. 아 제가 좀 이상한 사람 된 건데 오늘 많이. 아 죄송합니다. 이런 뭐 멘트는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4부 때쯤에 제가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우리 정혜린 씨의 니나노 만나볼 건데요. 네. 어떤 곡이에요? 저는 조용필 선배님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곡을 네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흥이 많으시고 또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제가 5살 때부터 노래방을 항상 데리고 다니셨어요. 야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엄마가 조용필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뭐 일편단심 민들레아라든지 네. 뭐 이런 조용필 선배님 노래 많이 부르셨는데 그 많이 부르시던 노래 중에 돌아와요 부산항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뭐 그때부터 제가 가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고 또 제가 부산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구나. 특별하게 또 이 노래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근데 네. 대가수의 노래예요. 게다가 남성분이시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네. 혜린 씨는 소화를 해요. 혜린 씨 버전으로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아 짧게 불러볼까요? 네. 꽃 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다. 잘하신다. 떨리는데요, 갑자기. 막걸리 생각나서 그래요. 막걸리. 아니 막걸리 생각난데. 우리 이현승 씨 막걸리.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정혜린 씨의 니나노 만나보겠습니다. 조용필입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와, 오늘 니와 나를 잊게 한 노래까지 이현승 씨와 정혜린 씨 만나봤습니다. 이현승 씨는 정혜린 씨 이렇게 보면서 네네. 되게 어머 예뻐라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애틋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좀 네. 이제 빠져들게 하는 이제 말을 잘 좀 이상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노래를 하는데 네. 돌아와요 하는데 그 느낌이 본인에게 좋은 추억이 있던 노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 시골에서 옛날에 제가 많이 불렀던 곡이거든요. 옛날에요? 네. 그날이면은 이제 그 동네 분들이 집으로 다 모이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반주도 없이 그냥 개다리 치면서 이렇게 부르면 네. 그날의 용돈 버는 아 용돈 받으려 그러셨구나. 잘한다 잘한다 많이 가수분들은 또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니까 그런 곡들이 한 곡씩 있더라고요. 혜린 씨는 그런 곡 없어요? 저요? 저는 네. 돌아요 부산항에 말고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윤수일 씨 노래 네, 그런 거 좋아했어요. 저도 트로트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니 근데 데뷔 자체는 또 트로트를 안 했잖아요. 네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죠. 아 그러니까 스타일이 네. 왜 걸그룹 느낌이 나거든요. 아 확실히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요? 이게 방향을 네. 바꿨네요. 네 트로트가 너무 좋아가지고 걸그룹 활동하다가 좀 노래 좀 오래 하고 싶고 여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네.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습니다. 걸그룹 그 팀 명이 뭐였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시지만 제가 요새 트로트 가수 활동하면서 팀 이름을 굉장히 지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핫티즈라는 팀이에요. 찾으면 나와요? 네, 나옵니다. 저는 저 그룹 알아요. 예전에 행사장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그 경마공원에서 걷기 대회 할 때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저는 기억이 나네. 오래됐어요, 굉장히. 다른 팀 아닐까? 왜냐면 제가 혜린 씨가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아니, 근데 그 걸그룹 할 때는 행사장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아, 네, 전국 곳곳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기억을 못 합니다. 아, 근데 병호 씨는 그 수많은 팀 중에서 네. 어떻게 핫티즈를 기억해요? 혜린 씨 때문에. 기억하고 있죠. 네. 아내분 듣고 있는데. 사람 저렇게 좀 뻔뻔한 것도 굉장히 매력이네요. 제가 이현승 씨를 보면서 저의 이런 뻔뻔함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랑 느낌이 비슷해. 보면은 색깔도 그렇고. 외모도 비슷해. 외모가 비슷해. 외모 비슷해. 우리 뭐 하나 작업합시다. 잘생기셨죠. 그 이현승 씨에 비할 바는 아니죠. 예. 아이고 정말 여러 가지 하시네. 우리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핫티즈로 활동을 네. 얼마나 하셨어요? 활동 한 2년 정도 활동하다가 바로 트로트로 전향을 했죠. 아니 왜요? 아 그룹이 해체를 했거든요.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해체를 하고 안타깝다. 네 바로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근데 그때 그 아이돌 하면서 네. 갈고 닦은 그런 부분들이 네. 지금 트로트 하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우선 저는 제가 트로트 노래 부를 때 뭐 춤추면서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방송 녹화를 같이 했었거든요. 네, 같이 예전에서 했어요. 했는데 춤 선이 다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흥나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아니, 저기 우리라뇨. 저는 저는 각이 좀 나오거든요. 역시. 네, 저도 생각보다 춤 잘 춰요. 이병호 씨 보고 얘기했습니다. 춤 잘 추는데. 아니, 근데, 그래서 예. 춤을 추면 흥이 나면 이렇게 어깨춤 하죠. 여기서 손이 쫙쫙 올라가는데 역시 뭐가 다르도 다르구나라고 느껴서 노래도 쭉쭉 뻗어나가는 근데 저는 그때 뵀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되게 좀 감옥하시고 이런 이미지로 봤는데 오늘 조금 다르셔가지고 깨져 아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매력 있으세요. 이현승 씨가 있어요. 만약에 진짜 외모 그대로 그냥 조용하시고 네. 무게 잡고 계셨으면 다음 섭외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마 애청자분들도 요즘에는 네. 다 진솔한 면을 훨씬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희 방송의 모토도 날 것이거든요. 네. 민낯. 편하게 합니다. 예. 너무 이렇게 벗겨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덮어라. 근데 오늘 민낯이세요?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이거 메이크업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야, 이 너무 뻔뻔하게 나 진짜 풀메이크업 했는데 이 얼굴 보고 민낯이라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워. 아, 너무 아름다우셔서. 이거 병호 씨랑 좀 다르네. 네. 병호 씨는 막 이렇게 쪼거든요, 사람.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이현승 씨는 되게 다른 분한테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런 자격증도 있어요? 칭찬 자격증? 아니, 칭찬을 제 자신한테 많이 해줘요. 아, 스스로? 남에게도, 네네네.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머, 이분 매력 있어. 아까는 웃음 치료사였는데 이제는 종교인 같으신 오늘 가수 이현승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력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매력이 다방면이라는 네. 거예요. 네. 좀 지나면 우리가 손잡고 아멘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웃음 치료를 했다니까 우리 그럼 즐겁게 잠깐 박수 한 번만 할까요? 그럴까요? 아, 근데 너무 죄송한데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에요. 그 박수는 3부에 시작하면서 나갈까요? 네, 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게 2부 끝곡 아니면 현승 씨 노래가 잘리기 때문에. 안 되죠. 노래 들어야죠. 그러니까 그거 박수보다는 본인 노래일 거 아니에요. 오늘 노래를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안 되는. 이현승 씨 노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 소녀라는 곡이네요. 네네네. 네. 그 첫사랑 찾는 레트로 버전의 댄스 트롯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이현승 씨의 소녀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3부 먼저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숲가에 펜션 갇힌 아름다운 내 마음에 저 때도 많이 했는데 사랑방에 손님들 왔네 예약도 아니하고 계약서도 아니 써놓고 홍시가 되는 이 가슴 터질 듯이 사랑합니다 새도 아니내면서 사랑도 아니주면서 주객이 바뀐 내 팔자 안방도 무셔갔나요 사랑을 주시던가 양간간에 결정해요 방바라 방방 빼세요 사랑에 방방 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줄까면 왕소금을 뿌릴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가수 정혜린의 사랑의 방방이라는 곡입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세도 아니내면서 사랑도 아니주면서 주객이 바뀐 내 팔짝 안방도 무셔갔네요 사랑을 주시던가 양간간에 결정해요 방바라 방방 빼세요 사랑에 방방 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줄까면 왕소금을 뿌릴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줄까면 왕소금을 뿌릴 거예요 와우! 왕소금을 뿌릴 거예요. 와 잘하신다. 소금을 이렇게 뿌려. 노래 너무 찰떡까지 잘해주셨는데. 예, 아우 죄송합니다. 오늘 3부 첫 곡은요 정인혜 씨의 사랑의 방방이었습니다. 진짜 방방 막 기분이 뜨게 만들어지는 곡이네요. 감사합니다.
방 빼라 이 말이죠. 그렇죠, 내 마음 흔들지고 말고. 그렇죠. 그 이제 내 마음 저한테 사랑을 안 주니까 남자한테 그러면 내가 너 내 마음 속에 들어온 방 내가 빼겠다. 네, 이런 내용이죠. 네. 방 안 빼면 소금 뿌려버렸네. 네.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네, 되게 직설적이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시원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죄송한데 우리 이현승 씨께서 박수 한번 마지막에 치자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못했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나 그냥 넘어갈래 했는데 지금 합시다. 김하선 씨 착해. 진짜. 방 빼고 왔는데 지금 하자. 축하해줘야죠. 왜냐하면 뺄 사람은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 새 사람도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쵸. 네. 네. 막상 하려니까 좀 그런 거예요 갑자기. 혹시 또 아까처럼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니 깜빡 잊었는데 생각났어요. 시작해주세요. 네 그게 내장 튼튼이라는 박수예요. 아 내장 튼튼.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짝 짝 짝 짝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내장 튼튼. 이 박수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버전이에요. 네.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내장 튼튼 하고 있는데 절에서 스님이 이걸 딱 보고 가시나가 스토리가 있군요. 또 절로 가져갔어요. 네. 우리도 내장 튼튼을 하자 그래서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내장 튼튼 자 교회로 갑시다. 내장 튼튼 내장 튼튼 절로 해서 마무리합시다.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내장 튼튼 네 이런 거는 웃음 치료사에 속해지는 과정 같은 건가요? 예예예. 예, 예. 아 있어요 이런 네네, 게. 네네. 이런 거 배웁시다. 아 이런 박수를, 걸 잘해야지만. 네네. 박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박수는 저기 그 부산의 조상영 박사님이라고. 진짜 계신 분이세요. 진짜 계신 분. 실존하신 실존하신 분이세요. 네. 실존이야. 생존이라고 그래. 아 생존. 아 네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네네네네. 긴장해가지고 그래요. 아니 내장 튼튼 박수는 이걸로 끝입니까? 네. 없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이 박수를 이 박자를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어디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장에 내장이요? 예예 예, 내장과 혈액 순환 그리고 말하자면 내장 지방도 박수를 많이 치면은요 사람의 혈관이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장도 운동을 해서 내장 지방 빠지고 그리고 뇌에 새로운 그 우리 그 말하자면 엔돌핀 같은 걸 생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모든 나쁜 바이러스를 빼주는 거죠. 지금은 의학인 같지 않았나요? 아니 의학 아니. 아니 그러니까 웃음 치료사 갔다가 종교인 갔다가. 아니, 진짜로요. 이 박수와 웃음 그리고 노래가요. 그 삼박자가 사람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정혜린 씨도 예전에 그 아이돌 하실 때. 이렇게 몸을 움직이잖아요. 몸도 움직이고 손도 막 이렇게 자꾸 쓰게 되고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그때 건강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건강하고 체력도 엄청 좋았고 뭐 연습 10시간씩 해도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 하나도 안 피곤했던 게 내장 튼튼 박수를 쳐서 그런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전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다 커버가 됐었던 건데.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헛소리를 합니다. 예. 굉장히 이병호 씨가 오늘 제 참 매력 있으시고 두 분 취향인가요? 힘드네요. 앞으로 좀 이병호 씨하고 친하게. 아니 뭐 저는 이미 친하다 생각합니다. 예. 제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병호 씨 한 사람으로 좋겠거든요. 오늘 이현승 씨까지 참 많이 버겁네요. 아 1, 2부까지 좋았는데 3부 되니까 또 사람이 또. 이현석 씨는 그거야 본인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약간 이렇게 거리두면 그냥 나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 병호 씨랑 똑같은데 이병호 씨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그렇죠. 예. 자기 싫어하면 투덜투덜 이거 모니터 해주면 싫은 사람이고 맞잖아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아니었었던 거야? 다른 사람들 많은 분들 오해하신다니까요. 정확하게 이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예. 오늘 주로도 빅데이트 말이에요. 바보 사랑의 주인공 이현승 씨와 사랑의 방방의 주인공 정혜린 씨 함께 할 텐데 오늘 3, 4부도 신나는 콘서트 계속 이어갈 거거든요. 멀리 가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철없던 어린 시절 당신을 만나 내 꿈을 펼 수 있어 행복했다오. 바보 같은 나 하나 믿고 살아도 당신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 오늘 밤 내리는 빗물이 내 눈물이라면 당신 빈 가슴 눈물로 채워주겠어. 사랑해 사랑해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당신 사랑해. 오늘 밤 내리는 빗물이 내 눈물이라면 당신 빈 가슴 눈물로 채워주겠어. 사랑해 사랑해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당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당신 정말 사랑해.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이야, 이게 이거예요, 이거. 반전 매력. 아, 대단하시네요. 예. 어머나. 사랑해. 그 진지함이 사랑해. 다시 돌아오셨네요. 네. 본인이 딱 부르시고 나서 스스로도 네. 만족스러운 표정이시네요. 아니, 표정을 숨길 수 없는 것도 병호 씨랑 똑같다. 네, 이현승 씨의 바보사랑 듣고 왔습니다. 네. 좀 진실돼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노래만 맞아요. 거짓을 할 줄 네. 몰라가지고. 아니, 순박하신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에 네. 다 드러나는 거. 칭찬이야? 아니야, 나 이거 가만 듣고 보니까. 아니, 노래를요, 진짜 네. 네. 그... 너무 맛깔스럽게 부드럽게 네.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갈고 닦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갈고 닦은 거는 공부를 계속 했고요. 레슨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제가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떤 거였어요? 그러니까 테크닉이나 리듬 타는 거나 뭐 발라드를 부를 때 조금 답답함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연습하고 노래 공부하고 또 레슨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아, 레슨도 받으시고 지금도. 네네네네. 저는 이현승 씨 노래할 때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냐면요. 물론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표정으로 뭔가 가사를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보는 상대방이 좀 느끼게 되는 그 마음이 더 확 와닿는 그런 것들 기술을 제가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타고나신 건가요? 거울 보고. 아, 거울 보고 다 연습을 네네네. 하신 건가요? 저는 말하자면 좀 노력형입니다. 이게 우리 타고난 게 있잖아요. 타고난 건 어쩔 수 없지만 또 제가 항상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에 나서려면 제가 항상 연습하고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지금 많이 많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항상 타고난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더라. 그냥 타고난 아니, 게 많은데 노력형이라고. 끼는 아까 좀 멍청한 끼는 저희 엄마를 닮았고요. 아니 뭐예요 그게. 아니 왜 멍청하다고 하냐면 사람이 갑자기 뱅 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랬다가 그런 게 있는 거는 저희 엄마를 닮아서 엄마가 끼가 정말 다분하시거든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언니 노래 한 곡 해 그러면은 갑자기 탁 할 거 팔길을 딴딴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성대모사 하신 거죠 지금? 아 예. 네네. 그래서 네. 아 내가 이제 노래를 계속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니다 노래할 때하고 가만 이렇게 또 있을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말할 때하고 그래서 더니 제가 제 어머니하고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풀어셔서 그러신 것도 그렇죠. 있고 확확 변하는 게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 본인을 낮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을 내세우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시는데 네. 본인을 낮추니까 다른 분들이 편하게 다가오죠. 편하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이현승 씨 머릿속에 다 계산된 일일 수 있어요. 아 좋은 쪽으로 아. 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편안함을 줘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이현승 씨는 계산적인 사람이다 이거 저는 그냥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해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행동이나 말이 따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나쁜 말이라도 좀 좋게 보이고 좋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네. 따뜻하신 분인 것이 최근에 사랑의 쌀도 기부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다 마음이 있어도. 제가 중간에 이런 말씀 사실은 제가 아까 그 뭐 가장 실연했던 날이 1999년 12월 12일이라고 아, 그렇죠. 했잖아요. 네. 네, 그 날이 제 큰 딸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딸아이가 지적장애 1급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1년 후에 그 병명이 나왔지만 네. 스빈스 마진스 증후군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 아 남을 좀 더 돌아볼 수 있고 아유, 또 남을 또 도울 수도 있고 생각나면 제 딸을끼리 이제 크면서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 나도 뭔가 부족하지만 좀 나눠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많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팬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항상 살고 있습니다. 가수분이 이러시니까 팬분들 마음이 똑같은 분들만 오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뜻한 분 주변엔 따뜻한 분들만 모여요. 아 맞아요. 네. 다른 결의 분들은 오래 머물질 못해요. 그게 네네, 이질적이라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시간 넘게 한 두 시간 가까이 이현승 씨를 뵈면서 아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다듬어지시고 따뜻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드려요. 아유, 제가 아유, 좋습니다. 네, 그 짧은 순간에도 되게 굉장한 많은 마음을 느끼게끔 해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런 진지함도 참 매력적이시네요. 아, 죄송하네 혜린 씨한테. 왜 또 죄송해요? 아니 근데 저희 이제 혜린 씨한테 갈 거예요. 제 특집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거 뭐예요? 이 거만하면 또 뭐예요? 내가 우리 이제 혜린 씨한테 갈 거예요. 혜린 씨한테 미안해가지고 이제 혜린 씨 얘기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요. 방금 상황을 설명해드리려면은 우리 이현승 씨랑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제 정혜린 씨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본인이 또 이야기 가져가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흐름을 만드시네. 미숙하신 분이네 저분이. 저는 틈틈이 리액션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혜린 씨도 네. 이게 저희도 가수를 많이 만나고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몇 마디 나눠보면 서로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혜린 씨도 참 참한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밝고 그죠? 네. 밝고 따뜻한 네.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죠? 네. 셋째 딸 같은 느낌. 셋째 아, 딸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을 많이 줄 줄 아는 사람. 아, 또 셋째 딸이 또 제일 이쁘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맞아요. 그럼 제가 예, 이쁘죠. 김하선 씨는 예쁘고, 네, 셋째 딸은 아닙니다. 첫째죠. 딱 봐도 첫째죠. 책임감 있고 뭔가 이끌어가야 되고 사리 분별을 철저하게 하는. 네. 주변에 자꾸 손 가는 사람만 오고 네, 이게 저 첫째 또 하겠죠. 왜 나를 여기, 쳐다보지? 여기 왜 전부 다? 여기 왜 이렇게 물어뜯는 방송이야? 아니 원래 근데 이래요? 봐봐요. 네. 정혜린 씨한테 네. 질문 한 마디 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세 마디씩 해요. 혜린 네. 씨가 말을 못해 지금. 아, 이미 저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혜린 네. 씨는 네. 이 가수 생활하면서. 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아이돌 세상이 네. 우리가 맞아. 듣는 것만 해도 얼마나 혹독해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네. 거기에서 본인 말로 빗대 보면은 잘 안 돼서 다른 길을 온 건데 네. 트롯을 원래 또 사랑하기도 했고 지금 와 보니까 여기에 섰을 때 네. 어때요? 가수로서? 제가 연습생 생활 한 8년 정도 했는데 젊음을 다 바쳤다. 잘 안 된다면서요? 네. 네. 네?
밥도 잘 안 줘요. 아, 이게 네. 다이어트 때문에 아, 다이어트 해야 돼 가지고 제가 네. 지금도 방울토마토를 안 먹어요. 저는. 왜요? 다 다이어트 할 때 토마토를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싫겠다. 네. 토마토 절대 안 먹는데 8년 연습하고 걸그룹 데뷔했는데 걸그룹도 좀 잘 안 되고 트로트 들어왔는데 사실 트로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중간에 부상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까 네. 십자인데. 네, 십자인데 부상을 제가 두 번이나 해가지고 제가 거의 2, 3년을 쉬었어요. 아니 근데 그건 왜 생겼어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축구하다가 저는 그 춤추다가 예전에 부러졌는데 부러졌는데 이번에 또 그때도 또 좀 안 좋아가 또 한번 부러지면 계속 부러져요. 그쪽이요. 네. 계속 부러져요. 그래서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포항에 와서 또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청취자분들하고 인사도 하게 돼서 네. 너무 기분 좋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요새. 그래서 요새 가수로서 저의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저의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고 네, 저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본인 그러니까 밝은 앞날을 보려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뀐 거죠. 예, 예전에 진짜 힘든 시기를 딛고 힘든 만큼 원래 또 기쁜 일이 많이 또 오잖아요. 배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연예계 일 자체가 오늘 가수 두 분 오셨지만 굉장히 힘든 길 아니겠습니까? 노력은 정말 무던하게 많이 하는데 그 빛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않지 않습니까? 과정 열심히 자체가. 하다 보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 힘들 때 또 내장 박수 치면서 어머 아니, 오늘 저는 내장 박수 좋은 대표님을 만나셨으니까 잘 될 거예요. 아, 저희 대표님이 그 사랑의 방박 작사해 주신 아, 또 챙겨 주시네 이렇게 해 주신 분인데 또 연예인 섭외를 또 하신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연예인 섭외를 하고 계시거든요. 다 하셨네요. 네. 두 번 하셨네요. 이야기하고 해도 되나요? 한 번 더. 네. 네. 그래서 대표님이 또 제일 잘 챙겨 주시고 네, 저의 가수 입장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정말 열심히 스트레스 안 받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좋은 매니저님이나 네.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서포터즈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가 갈 길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럼요. 근데 우리가 MC 같아요, 둘이. 아, 그래. 네. 괜찮네요. 아,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거?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웃으실 거예요? 네, 네. 아니, 아니 이현수 씨 웃는 것도 나랑 비슷한 것 같잖아요. 하하 네. 이러면서. 웃음이 네. 끝나지 않는 것도 똑같아요. 아, 네. 근데 이게 네. 빛나는 사람은 가수, 진행자 네. 뒤에서 이 빛을 내주는 사람은 그렇죠. 많은 스태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더 열심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범수 실장님 사랑해요. 어머 어떻게 할 사람 뿅뿅 아까 두 분 밖에서 좀 싸우는 것 같은데. 아니 왜 말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요. 왜 말이 투덜투덜 아니 두 분 좀 표정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난 무슨 일이 있나 모른 척을 지나갔거든요. 앞으로 혹시라도 예. 우리 그 예. 이범수 실장님이 어디 오시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그분이 조금 좀 장애가 좀 있으세요. 귀가 청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들려서 그런 거지. 그분이 원래 그러지 막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한테 아까 소리 지르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이야기를 했네요. 아 근데 그 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네, 네, 못하게 네, 네, 되면 네, 네, 네. 충분히 또 그럴 맞아요.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다른 분들이 네.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 피디님들도 네. 뭐지? 우리 집안 같이 다니니까는 그런데 네. 항상 제가 말씀드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실장님이 이런 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예, 예. 모르시는 분도 몰라서 네, 또 이렇게 서로 알게 되면서 네, 더 이해해주세요. 아유 그럼요. 네. 당연한 거죠. 이번에 말이에요. 우리 정혜린 씨가 네. 노래를 준비했는데 네. 이건 어떤 곡이에요? 네, 이혜리 선배님의 자갈치 아지매라는 곡 준비했는데 제가 또 부산 자갈치에서 또 제가 또 나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름에 또 해자가 들어가시잖아요. 저도 이름 중간에 해가 들어가요. 아, 네. 네, 어떻게든 공통점을 찾으려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들켰다. 네. 자갈치 아지매 네. 좋았어. 참 두 분이 순박하신 게 보통 포항 오시면 포항과 관련된 노래를 하시거든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부산 옆이 또 포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겠죠. 네, 부산 옆을 포항으로 또 가져와 버리네요. 네. 네. 노래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네. 우리 정혜린 씨입니다. 자갈치 아지매. 소리내어 울었네 소리내어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오. 연꽃다리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 불렀네 당신을 찾아 헤맸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항구의 작은 별들아 우리 엄마 계신 곳까지 나를 데려가다오 연꽃다리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가 목 놓아 부르는 이름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 자갈치 아지매 연꽃다리 난간 위에서 남포동 뒷골목에서 자갈치 아지매 자갈치 아지매 아이고 어쩜 저렇게 예쁘게 아이 노래를 너무 사랑스럽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갈치 아지매. 아니 사랑스럽다고 그냥 끝내면 돼. 미안해요. 그걸 또 따라하고 그래요. 나 진짜 하고 나서 나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 나도 있잖아. 내 흥에 겨워가지고 나올 때 있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하니까 안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저걸 왜 하셨나. 아니 저걸 왜 하셨죠? 저 말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본인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나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 흥에 겨워가지고 뭔가 나올 때 없는데요? 없는데요? 정말 순수하셔서 그래요. 파이팅! 두 분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방금 좀 알려줘봐요. 예, 어떻게 푸세요? 내장 튼튼. 내장 튼튼 이렇게 내장 튼튼 그렇죠. 이거 좋다 이거. 좀 풀려요? 약간 풀린다 진짜. 어때요? 내장 튼튼이요? 아니 스트레스. 저 스트레스 맛있는 거 먹으면서 풀죠. 네. 예전에 못 먹었던 한이 있구나. 네. 방울토마토 빼고. 뭘 좋아해요? 뭘? 저는 뭐 고기 종류도 좋아하고 곱창 이런 것도 좋아해요. 하지마. 왜? 아 저 다른 욕심 진짜 없는데요. 먹는 욕심은. 아니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아니, 진짜 욕심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 돈 진짜 안 쓰거든요. 지갑에 만 원짜리 하나 딱 가지고 다니는데. 네. 유일하게 뭐 먹을 때만 돈을 써요. 우리 다 그런데. 아, 그래요? 다 그래요. 네, 다 먹으려고 사는데 팬분들이 많이 사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을 땐 제 돈으로 또. 그러니까 어떤 거 제일 좋아하시는데? 저요. 네. 저는 회 종류. 해물 종류. 딱이다. 그렇죠. 네. 어제 그래서 제 팬분이 사실은 이런 저기 영덕에 계세요. 강구항에. 강구 출신이세요? 거기 현태수산이라고 있어요. 꼭 가보세요. 거기 상호면까지는. 현태수산. 두번 하지 말고 상호면까지는. 거기 가시면 제 팬분이 하시는데 어제 또 오셨다고 랍스터하고 이것도 잡아주도 되게 하고. 와. 그 김하선 씨랑 좀 연결 좀 해드려요. 김하선 씨가 좀 소비도 좀 해주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락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강구 출신이에요 우리. 꼭 그 이현승이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좋아하시면서 최소 30% 정도는 디스카운트.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요. 대게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아 그럼요. 어, 제가 어제 알았어요. 아, 저기 저 영덕군 강구면 출신이에요. 예, 강구 출신이에요. 아, 네. 서울 사람 같은데 강구 출신이에요. 아, 고급스럽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제가 저는... 대개 설명은 더 해드릴 수 있는데요. 네. 아, 에 그만하시죠. 아니 그리고 아까 현승 씨가 정혜린 씨 어머 오늘 너무 말 못하게 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네. 제가 분명히 혜린 씨한테 질문을 했는데 현승 씨가 받아가지고 엔딩을 해요. 그렇죠. 어떡할 거예요 오늘? 정말 오늘. 능숙합니다 저분이.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네. 네. 아 그래서 우리 혜린 씨는 곱창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저도 회 좋아하고. 회 좋아하고. 해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부산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네. 근데 저는 부산에 있을 때는 싫어했거든요. 아 그걸요? 네. 근데 안 먹었어요. 근데 서울에 오고 나니까 갑자기 해물이랑 해조류 뭐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아, 서울에 그런가? 오자마자 토마토만 먹었는데 당연히 부산에 왜가 맛있지. 아, 역시. 근데 토마토만 네. 먹어요 진짜? 그렇게 감량할 때는? 방울토마토, 샐러드, 닭가슴살 이런 거. 어, 매일을? 네. 그럼 무료로 제공이 됩니까? 저기요. 중요해요. 사람 힘들게 그 연습시키는데 무료로 제공이 돼야죠. 예. 아우, 진짜. 현실적이다. 아, 네.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회사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아니, 그거를 얼마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체중 그 목표 체중까지. 네. 그럼 길게는 언제까지 먹어봤어요? 저는 그때 걸그룹 데뷔하기 전에 빠싹 네. 이제 그때 다이어트 진짜 심하게 할 때 4kg를 빼야 돼가지고 그때 거의 밥을 안 먹어요. 흰색을 안 먹었어요. 밀가루, 그러니까 흰색 있잖아요. 밀가루, 쌀 이런 거 있잖아요. 두부 같은 건 괜찮지 않나요? 두부는 괜찮아요. 두부 흰색인데요? 저거 진짜 못할 일이다, 그죠? 근데 그 걸그룹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뭐 체중 감량이나 할 때 힘든 게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체질상 네. 살이 안 붙는 애들이 꼭 한두 명씩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정말 미워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진짜 존재해요?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 이러는 것도 네. 약간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러는데. 근데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살이 좀 들지는 편이긴 했는데. 그래 골격 자체가 얇아 보여요. 네. 네. 저는 4kg를 뺐는데 다른 친구는 8kg 이렇게 뺐어야 돼 가지고. 네. 가수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네. 그렇죠. 진짜. 편하게 먹고 사는 게 진행자는 그렇게까지 부담 안 주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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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많이 탄수화물, 얇으신데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되거든요. 얼마나 진짜 많이 먹어요. 체질상 살이 안 붙는 광고 들어가지. 광고. 예, 광고. 다 같이 서머리로 박수 주.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숨은 왜 쉬나. 언제 그랬냔 듯이 햇살에 비칠 텐데 한입 두입 꽃이 진다고 울상은 왜 진나. 때가 되면 다시 꽃 필 텐데 비우자 마음에 버리자 미련이 아리아리 아라리 인생 고객이 힘들어도 웃으면서 넘어가 보세 아리아리 아라리 인생 고객이 고달퍼도 신명나게 넘어가 보세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운 오두시 파이팅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한숨은 왜 쉬나 언제 그랬냔 듯이 햇살이 비칠 텐데 한입 두입 꽃이 진다고 울상은 왜 진나 때가 되면 다시 꽃 필 텐데 피우자 마음을 버리자 미련이 아리아리 아라리 인생 고객길
저도 웃으면서 넘어가 보세. 아리아리 아라리 인생 고갯길 고달퍼도 신명나게 넘어가 보세. 넘어가 보세. 넘어가 보세. 봐봐, 본인도 본인 흥을 주체를 못하잖아. 나는 잘 살렸잖아요. 아 진짜? 잘 살렸잖아요. 노래 잘한다. 자, 이효승 씨의 비우자 듣고 왔습니다. 말을 못하겠어. 진짜 잘 살려가지고.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화이팅. 와 오늘 말이에요. 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들어. 정인혜 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화이팅.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따뜻한 친구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디 갔을 때 약자를 보면은 계속해서 힘을 주고 싶고 그렇죠. 저는 네. 정의감이 조금 넘쳐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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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계속 파이팅이래. 병원한테 눌린다고. 밝힌다고. 원래 평소에 아예 반대입니다. 아예 반대. 평소에 제가 거의 파이팅. 고맙습니다. 파이팅. 아예 좋습니다. 아니 우리 오늘 뭐 경기예요? 거의 뭐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 출신 뭐 허참 선배님한테 그런 느낌이네요. 예. 우리 이현승 씨가 이명주의 네. 비우자 불러주셨는데 노래를 네. 진짜 잘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맛을 잘 들리십니다. 아니, 노래 예. 너무 잘하시고 말씀하실 때 인간적이고 구멍 있는 매력 있으시고 진짜 이게 아니 사람이 구멍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빈틈이 있어야 네.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오손도손 오시죠. 그럼. 그렇죠. 아 이거 예. 너무 완벽하고 완벽한 척하는 네.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이게 마음이 잘 안 가잖아요. 다가가기가 아, 힘들잖아요. 내가 가서 뭐 도와줄 게 없을 것 같잖아요. 정 없어 보이고. 네. 네. 나 보는 거예요? 파이팅! 파이팅! 아니 지금 두 시간 동안 본 일에 네. 눈이 제일 커졌어. 깜짝 놀랐어. 나 보는 거야. 아, 이걸 또 눈치를 채네. 제가 이제 살금살금 이런 게 있는데 아우 눈치 채네요. 네. 오늘요 두 분의 아까 성대모사 네네네. 질문칠답 할 때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네. 있었는데 시간 안 되면 어떡하지 했었거든요. 아, 지금 말씀해 주세요. 뭐였죠? 저는 성대모사가 아니고요. 우리 그 영탁 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를 제가 전라북도 정읍이거든요 고향이. 근데 충청도 억양하고 좀 비슷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한번 해보려고. 충청도 뭐죠? 재밌거든요. 네. 그 충청도는 말이 느리잖아요. 네, 네. 제가 반주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요 하면은 집이야만 저기 네. 저 제가요. 네. 네. 집이요 이렇게. 아니, 집이야 하시면 돼요. 아 서울말로 집이야만. 네. 예, 그거 하나 사투리로 할까요?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팔도 사투리 다 합니다. 예, 예. 역전되셔가지고.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이현세 씨 봤을 말고 나한테 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딱 선을 그었거든. 왜 화를 내고 그러냐고. 굉장히 서운해하시네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 평생 같이 해야 될 사람인데 가족은 그래요. 제가 가족한테 욕을 하고 가족한테 짜증을 내도 다른 사람이 그런 거 나 못 봐. 나 가족이라 생각해요. 멋있다. 나 우리 김하선 씨 가족이라 생각하고. 어? 이 한 거 하나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나 아시죠? 제가 쭉 갔다 입 탁. 네. 모르겠는데요. 탁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오늘 내로 성대문 하시긴 하시는 거죠. 아, 예. 예. 그러게요. 네, 네, 해보셔요. 알았어요. 해도 되죠? 네. 네네네. 지금 뭐 하시려는지 까먹은 건 아니죠? 어디요? 집이야. 기어 쪼까 볼랬더니 많이 고다됐나비요. 그려 디비자 오메 글씨 니가 어째 커서 나오는겨. 니가 어떻게 커서 나오는겨. 사랑을 믿었었구만 찌그러져 버렸네. 오메 기어 딱 기어 아야 요건 사랑이 아니요. 빠밤. 와.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네. 오 진짜. 자, 그럼 이제 뭐 아니, 충청도 근데... 들어봤으니까 그 다른 데로 한번 들어보죠. 강원도 한번 들어보죠. 아 다음에. 네 경상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포항 경주 경으로 나와서 오늘 충청도 버전 안 하다가 네. 경상도 버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예. 다음에 꼭
죄송합니다. 굉장히 잘하셨는데 제가 경상도 강원도 발언 이후로 제가 실수했네요. 이걸 해가지고 네. 굉장히 미안해지고 죄송스럽고 그런 그렇죠. 마음이 드네요. 야, 여긴 경상도거든요. 그렇죠. 네. 좀 적절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네.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슬퍼. 1시간 45분까지 괜찮았거든요. 네. 야 이거 한번 해가지고 사람 안 가지네. 이현수 씨 이게 인생 한 방이구만. 네. 파이팅! 고마워요. 우리 정혜린 씨요. 네, 제가 포항 즐거운 오두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성대모사를 가져왔습니다. 최신판인데요. 네. 여기서 처음 하는 건데 별로면 이제 다음 딴 데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우리가 여기서 시험장소네. 네. 예, 예. 혹시 드라마 부부의 세계 보셨나요? 그럼요. 네, 제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여다경 어머니로 나오시는 분 계십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어머, 지 선생님! 남자 사랑만 한 게 또 없잖아요? 재미 좀 보고 있어요, 요즘. 어때요? 네가 어째 커서 나오는겨? 아, 그거 충청도 사투리잖아요. 이현수 씨. 호환이지. 근데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들 보면 다른 것들 때 다른 건 없어요? 아, 다른 거 있는데 좀 네. 유행이 지난 거라서. 아, 괜찮아요. 다 해볼까요? 해보세요. 네, 네, 보세요. 네, 네 이수영 선배님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할까요? 이렇게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크리스티나 방송인 크리스티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남편 스파게티 좋아해. 제가 호박전 잘 만들어.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정혜린 씨 외모를 보면은 아, 더 네. 매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이 말리지 않나요? 아, 너무 좋아. 좀 더 하라고. 아, 더 하라고 네, 이런 다른 거를. 것도 좀 하라고. 아, 보통 네. 이렇게 좀 예쁜 가수분들 오면은 좀 말릴 네. 법도 한데 더 네. 하라고 이렇게 절벽으로 미는군요. 지금 아이돌 아니잖아요. 아. 멀쩡하게 생겼는데 네. 이런 성대모사를 하니까 좀 더 좋아해 주시고. 단전 매력. 네. 그리고 구멍 같아 보이잖아. 아. 구멍 성공했다. 구멍. 뭔가 이렇게 구멍 있어야지 메워줄 것 같거든요. 아, 네.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러면 우리 뭐 광고 가야지 뭐. 아, 저는 오늘 진짜 더 하고 싶다. 왜냐하면 네. 가수가 노래 잘하는 건 기본적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거기에서 이 두 분은 따뜻한 분이라서 매력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예. 그게 만들어진 따뜻함이 아니라 진짜 기본 심성 자체가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온기가 있는 분이니까 더 있고 싶어요. 같이 네. 그런 온기가 느껴지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럼 오늘 온 김에 우리 모임 하나 만들까요? 우리 네 명이서. 좋은데요? 어떤 걸로? 그냥 뭐 주제가 하나 있어야지. 내장 박수하는 분. 그리고 파이팅! 파이팅! 응원해주고 웃는 그런 모임. 그러니까 네. 봐봐 이 파이팅하고 내장 박수도 나 내장 음식 얘기. 근데 내장탕 먹고 싶어 지금. 내장탕 입에 이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기운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장 박수, 파이팅.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저는 오늘 여기 지금 딱 앉아서 느낀 게요.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찜질방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되게 온기가 있고 따뜻해서 제가 네. 편안하게 정말 혜린 씨랑 정혜린 씨랑 편하게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안방마님도 그렇고 우리 병호 씨도 너무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아유, 근데 네. 찜질방은 오래 있기 힘들죠. 아, 이제 좀 맞아요. 땀 나가지. 네. 이제 나가야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이 자리가 그렇게 훈훈할 수 있었던 게 뭐 이현승 씨랑 정혜린 씨 오셔서 그런 거죠. 아유, 뭐 저희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자 마무리 이렇게 훈훈하게 하죠. 마무리 훈훈하게 하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리 즐거운 오후 2시 애청자 여러분들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바보 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이현승 앞으로도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왜 웃어요? 아니, 반전 매력이 있어서. 재밌을 때 한없이 재밌다가 진지할 땐 진지하고 노래할 땐 또 색다른 매력이 나오니까. 지금 혹시 울고 계세요? 네. 우시는 것 같은데. 진짜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네. 이러면서 몰아가기. 우리 사랑의 방방 정혜린 씨.
오늘 내장 박수 많이 한 건강한 라디오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사랑의 방방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즐거운 오후 2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아유 고맙습니다. 바보 사랑 사랑의 방방 화이팅! 화이팅! 다음번에도 두 분 같이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좋아요. 꼭 그렇죠? 같이 불러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두 분도 네. 오늘 시간 덕택에 더 가까워지신 거 맞죠? 아, 네네. 다음에 행사 같은 거 가셔서 네. 만나시면 더 네. 돈독해지실 것 같아서. 아, 아무래도 대표님이 하나는 또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 잘했다고. 아, 네, 예, 제 예. 생각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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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렇게. 예, 예. 아, 진짜 뜨. 아, 예. 뭔 얘기하는 거야? 아, 개그였는데 실화로 승화시키는 거죠. 아, 아유, 네. 아까 끝냈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왔네요. 마지막 곡이에요. 우리 정혜리 씨 곡인데요. 네, 원달러라는 곡인데 5월달에 나온 신곡입니다. 여러분들 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원달러? 네, 하나 원달러라는 곡이에요. 네. 그렇구나. 네, 한 입만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노래 재밌는 노래죠. 네, 사랑 달라 밥 사 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내가 당신한테 프로포즈 할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 한 달에 원달러만 달라 이런 내용. 네. 일단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환율이 요즘 어때요? 환율 모르겠어요. 1100 얼마 하려나. 두 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저희도 정혜린의 원 달러.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